My name is 건희. I am 코딩. 이런 식으로 영어를 입력을 하면은 이 문장을 ChatGPT가 한국말로 번역을 해주는 웹 서비스를 하나 만들어 봤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요즘 제 유일한 친구 ChatGPT를 이용해서 연습 겸 간단한 웹서비스를 로컬 환경에서 한번 같이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파이썬 언어로 같이 만들어 볼 건데 아예 이런 코딩을 처음 하시는 분들을 가정해서 파이썬도 같이 설치를 해보고 개발 환경 IDE도 같이 설치해보고 한 다음에 처음부터 아주 만들어 보겠습니다. 영상을 보시고서는 아! 나도 그 파이썬 그거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재밌어 보인다! 한번 배워봐야겠다! 하시면은 얼마 전에 나온 제 파이썬 책 파이썬을 처음부터 재밌게 잘 배울 수가 있고 이후에 이런 뭐 ChatGPT를 이용해서도 뭐 얼마든지 파이썬으로 프로그래밍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가장 중요한 파이썬 먼저 설치를 해봐야겠죠? 뭐 아나콘다를 쓰실 수도 있는데 환경을 조금 바꾸어서 IDE도 바꾸어 보고 파이썬도 직접 다운로드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인터넷에 들어가셔서 파이썬을 한번 설치를 해볼게요. 파이썬은 여러 버전이 있을 수 있으나 한번 3.7.1 버전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최신 파이썬은 뭐 3.11 버전도 있는데 왜 그걸 안 쓰냐 하시면은 혹시 이 OpenAI나 이 인공지능 관련 라이브러리들이 최신 버전이랑 하면은 뭔가 낯설어 할까봐 한 3-4년 전 버전으로 낮추어 본 건데 사실 뭐 3.11 버전으로 하다가 안 되는 게 있으면은 낮추어 보고 그렇게 해도 되는데 조금 미리 조금 낮추어서 뭐 여기서 뭐 에러가 나면은 버전을 조금씩 올려볼 수 있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3.7.1 버전 파이썬 먼저 다운로드 받겠습니다. 이 친구로 설치를 해주겠습니다. 처음 파이썬을 설치하는 거니까 이렇게 환경 변수 경로도 추가해주고 인스톨 나우 인스톨이 되고 있습니다. 설치가 잘 됐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VS 코드 IDE를 설치해보겠습니다. 구글 설치 다운로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는 마이크로소프트가 내놓은 파이썬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사용하시는 IDE입니다. 동의합니다. 다음 설치가 되고 있습니다. 설치가 완료됐어요. 한번 실행해보겠습니다. 잘 설치가 된 것 같아요. 그러면은 앞으로 우리가 작업할 폴더 하나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파일 뉴 파일 파이썬 하나 만들어 달라. C드라이브에 워크스페이스라는 폴더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기다가 만들자. 뭐 프린트 이 글씨 크기를 어떻게 바꿀까요? 프레퍼런스 세팅 폰트 사이즈 뭐 30 좋습니다. 색깔이 파이썬 색깔이 아니죠? 이거 잘못 만들었나? 뉴 파일 파이썬 이제 색깔이 좀 바뀌네요. 실행을 해보면은 여기다가 일단 뭐 테스트로 만들어보고 뭔가 실행을 해보면은 실행이 되긴 되는데 여기 뭐 저보고 VS 코드에 이제 파이썬 익스텐션을 설치를 하라고 하네요. 뭘 설치하라고 하는데 얘를 설치하라고 일단 뭐 설치해볼게요. 인스톨 된 건가? 됐나 보네요. 실행 잘 실행되고 그럼 현재 파이썬 버전이 몇인가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파이썬 --- 버전 하면은 파이썬 3.7.1 버전으로 잘 설치가 되고 인식이 됐습니다. 현재 파이썬 설치했고 VS 코드 설치해서 파이썬 익스텐션을 설치를 했고 제가 C드라이브에 워크스페이스라는 폴더를 만들어서 이 지금 헬로 파일을 저장을 해두었습니다. 그러면은 이 OpenAI 웹사이트를 들어가서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지 한번 조언을 한번 구해볼게요. 내가 ChatGPT로 코딩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까? 구글 OpenAI 플레이그라운드로 한번 가볼게요. 여기서 내가 뭐 예를 들어서 API 레퍼런스에 퀵스타트 뭐 이런 거 퀵스타트가 있네요. 퀵스타트 한번 보겠습니다. ChatGPT를 나의 서비스에 실을 수 있게 하고 그 예제들이 나오고 너가 앱을 Node.js로 만들 거냐 파이썬으로 만들 거냐 물어보네요. 파이썬이라고 하면은 플라스크 서버를 쓰나봐요. 파이썬에서 어떤 웹서비스를 할 때 이 요청이 들어오면은 요청을 처리해줄 수 있는 그 서버를 뭐 장고나 플라스크 이런 친구들을 쓰는데 여기서는 플라스크를 기준으로 설명을 하네요. 그럼 플라스크를 한번 써볼 수 있는 거죠. 여기 한번 들어가 봐라 라고 하는데 여기 설정하는 법을 알려주네요. 얘를 그대로 다운을 받고 이 보시면은 가상 환경을 만드네요. 벤브 이 버추얼 엔바이론먼트 라이브러리를 쓰는 것 같은데 이 친구는 파이썬의 기본으로 내장이 되어 있죠. 버추얼 환경을 만드는 그런 친구인데 이 친구를 써서 이걸 다 설치를 하나 봅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일단 이 친구를 다운을 받고 일단 가상 환경을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이 비주얼 스튜디오 터미널에 와가지고
여기 뉴 터미널 하면 터미널이 생기죠? 이 와가지고 CD? 일단 C 드라이브로 갑니다. C 드라이브에 저희가 이제 워크스페이스라는 폴더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CD 워크스페이스 해가지고 이 폴더로 가볼게요. 여기서 클리어 한번 해주고 가상 환경을 하나 만들어야 된다고 합니다. 보통 뭐 여러 프로젝트가 있을 때각 프로젝트가 필요한 패키지들, 라이브러리들이 각각 다 다르겠죠? 만약에 가상 환경을 안 만들면은 이 모든 프로젝트가 이 글로벌 패키지, 뭐 공통적으로 설치된 아이디를 써야 되는데 만약에 프로젝트마다 요구하는 그 패키지의 버전이 다르면은 글로벌 패키지를 계속 바꿔야 돼요. 그러면 뭐 A를 위해서 패키지를 다른 버전을 설치하면은 갑자기 뭐 B가 안 되고 이 프로젝트마다 요구하는 버전이 다르기 때문에 요즘에는 이런 가상 환경을 만들어가지고 이 프로젝트가 요구하는 패키지들의 버전들을 쭉 다운로드 받고 뭐 이런 식입니다. 독립된 환경을 이 프로젝트마다 만들어주는 거예요. 요즘 뭐 패키지가 하도 많아지다 보니까 관리하기 쉽게 이런 방법을 선택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저희는 이번 프로젝트만을 위한 이 가상의 독립 환경을 한번 만들어줘 보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만들라고 하니까 저희도 만들어 볼게요. 이 디렉토리에다가 그 명령어를 가지고 와서 뭐 이름을 my 뭐 first GPT 뭐 이런 식으로 프로젝트 명을 만들어 볼게요. 실행하면은 가상 환경이 만들어질까요? 뭔가 끝났는데 현재 뭐 ls를 해보면은 my first GPT라는 폴더가 만들어졌어요. 들어가 보겠습니다. my first GPT ls 오뭐 이런 include나 library, 스크립트 이런 파일들이 만들어졌네요. 테스트밖에 없던 곳에 이런 가상 환경 폴더가 하나 만들어졌어요. 오 좋습니다. 좋아요. 기본적인 pb나 이런 게 있고 그러면은 저희가 만든 이 가상 환경에 아까 저희가 다운받은 이 rgb 있죠? 이 친구들을 전부 다 압축을 풀어서 이 같은 폴더에 붙여 넣어 보겠습니다. 오, 뭐 파일들이 추가가 됐는데 이앱 파일을 한번 여기서 열어 볼게요. 오, 플라스크 서버를 쓰고 환경 설정에서 API 키를 입력을 해주면 되고 오, 이게 챗 GPT를 요청하는 코드인가 봐요. index.html로 여기 기본으로 입력된 챗 GPT들의 커맨드로 보이고요. 오, 좋습니다. 그럼 얘네 둘을 닫고 튜토리얼을 다시 보면은 일단은 순서대로 이 가상 환경으로 들어가서 이 친구들을 설치를 해주랍니다. 이거 먼저 해볼게요. 이 가상 환경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이빈 폴더에 액티베이트 파일을 실행을 하라고 하는데 여기서 새롭게 커맨드 프롬프트를 하나 만들어서 CD, C 드라이브에 워크스페이스로 들어갑니다. 여기서 내가 만든 폴더, My First GPT 폴더로 들어가서 스크립트 폴더로 들어갑니다. 여기 보시면은 요 액티베이트가 있는데 이 친구를 한번 실행해 볼게요. 실행하면은 야, 여기 앞에 My First GPT라고 가로가 쳐진 걸로 바뀌었죠? 이러면은 내가 만들어 놓은 My First GPT라는 가상 환경에 들어온 겁니다. 그 환경에 들어왔어요. CD 점점. 여기서 아까 그 친구를 보면은 이 requirement를 설치를 하라고 하는데 이 친구가 뭐냐면은 이 친구들을 살펴보면은 이야, 이 친구가 필요한 라이브러리들이 쫙 있어요. 오토페, 뭐 certify, 뭐 클릭 8.3 버전, 플라스크 2.0.2 버전, 뭐 numpy 1.21 버전 이렇게 프로젝트마다 요구하는 정확한 이 버전들이 있기 때문에 가상 환경을 만든 겁니다. 만약에 이거를 글로벌로 설치를 해두었으면은 다른 프로젝트에서 아 나는 다른 버전 필요해라고 한다면은 이 프로그램이 또 동작이 안 되겠죠. 그러면은 여기서 pip install -r requirements 커맨드를 통해서 이 패키지들을 쫙 설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PIP는 파이썬 기본으로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쓸 수가 있겠죠. PIP 써보시면은 PIP 설치되어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은 pip install-r requirements로 이 프로젝트가 요구하는 버전들의 패키지들을 설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뭐가 설치가 됩니다. 잘 설치가 된것 같아요. 그 다음에 해야 될게이 파일에 카피를 만들라고 합니다. 카피본의 이름은 .env. 뭐 못할 거 있나요? 따라 해보죠. 여기에서 현재 디렉토리에 이 .env.example이 있는데 이 친구를 카피하랍니다. .env.example을 .env로 맞나요? .env로 카피하면은 아 CP가 안 된다고. CP는 이 커맨드용 그 명령이 아닌가 봐요. 카피 여기서 카피로 되나 보네요. 카피 .env를 .env로 오 복사됐습니다. 여기선 CP가 아니라 카피입니다. ls를 눌러보면은 여기 저희가 방금 카피한 env가 잘 살아있죠? 아 귀찮으시면은 그냥 이거 Ctrl C 눌러서
컨트롤 V 누른 다음에 이름 바꾸시면 됩니다. 한번 얘를 한 메모장을 열어서 이 친구를 드래그를 해보면은 여기서 오픈 API 키를 입력하는 곳이 보이는 것 같아요. 여기다가 너의 키를 한번 입력해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오픈 AI 키를 한번 받으러 가보죠. 여기다가 새롭게 만든 .env 파일에 새롭게 만든 API 키를 입력하라 라고 하니까 API 키 만들어 갑시다. 클릭하면은 오픈 API 로그인하라고 뜹니다. 로그인하겠습니다. 구글로 로그인하기 Create New Secret Key 누르겠습니다. 키네임에 My First GPT 하고 Create Key 눌러보겠습니다. 오, 키가 생겼는데 이거를 그대로 복사를 하셔가지고 이 메모장에다가 붙여넣기 하고 저장 누르고 끕니다. 이 키가 만들어졌는데 뭐 120불까지는 무료로 쓸 수가 있나봐요. 좋습니다. 여기에 키까지 넣었고 이제 마지막 스텝 Flask Run 을 한번 실행시켜보랍니다. 그러면 이 친구가 만든 그 튜토리얼 페이지가 나올까요? VS 코드로 오셔가지고 한번 클리어 해주고 지금 가상 환경 안에 들어와 있는 상태죠. 여기서 Flask Run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누르면은 오, 로컬 서버가 켜지고 여기서 지금 요청들을 받고 있대요. 로컬 호스트죠. 포트가 5000번입니다 링크를 한번 들어가 보면은 이야, 이 페이지가 지금 서비스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제 로컬 서버예요. 이야, 이게 어떤 프로그램이냐면은 이 친구가 만든 튜토리얼인데 우리가 여기다가 동물의 종류를 입력하면은 이 동물의 이름을 슈퍼 히어로맨 키로 해가지고 세 가지 추천해주는 커맨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다가 뭐 예를 들어서 홀스 이렇게 눌러보면은 챗 GPT가 이름 3개를 추천을 해줬어요. 마이티, 캡틴, 스트라이드, 슈퍼, 스텔리온을 추천을 해줬습니다. 저희 API 키가 챗 GPT랑 잘 연동이 돼서 동작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죠. 오, 좋습니다. 그러면은 코드를 한번 분석을 해볼게요. 오, 여기 저희 로컬 서버에 뭐가 요청이 들어왔다고 이렇게 막 입력이 됐네요. 그러면은 아까 그 폴더에 보시면은 여기 템플릿에 인덱스라는 HTML 페이지가 있는데 얘도 한번 여기로 가지고 와 볼게요. 좀 글씨 크기를 줄이면은 이건데 이 app.python 파일이 그 서버 쪽, 이 백엔드 쪽 코드인 것 같고 얘가 프론트 쪽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코드인 것 같죠? 보시면은 여기 뭐 첫 번째로 쇼츠 아이콘을 표시를 하고 아마 강아지 사진인 것 같죠? 여기 뭐 도그 PNG 뭐 이런 게 있네요. 그 다음에 이미지 파일이 하나 있고 이름은 NameMyPet이 있고 여기서 포스트를 이용해서 요 텍스트 박스에 그 동물의 이름을 입력하면은 여기 서브밋 버튼을 누르면은 여기 결과가 표시된다. 이게 프론트인 것 같아요. 이 친구죠? 여기 사진이 있고 NameMyPet이 있고 텍스트 필드 버튼 그리고 결과. 그리고 이 친구를 동작할 수 있게 해주는 거는 바로 이 친구입니다. 여기 서브밋 버튼이 눌리면은 이 포스트로 넘어오면 여기로 와가지고 여기 애니멀이라는 곳에 입력된 키워드를 봤네요. 여기죠. 이 텍스트 필드에 어떤 게 입력됐냐에 따라 얘를 챗 GPT한테 보내버립니다. 그리고 이 명령문을 입력을 하는데 이 명령문은 밑에 여기 얘죠. 동물 이름에 슈퍼히어로 네임 3개를 해라. 예를 들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만들고 싶은 이 웹 서비스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영어를 받으면은 그 영어를 한국말 혹은 뭐 일본말로 번역해주는 그런 웹 서비스를 한번 만들어보고 싶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영어가 오면은 한글로 번역을 해주는 서비스예요. 그러면은 일단 커맨드부터 바꿔야겠죠.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커맨드가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여기를 Can you translate this into Korean? 이렇게 한번 커맨드를 바꿔보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저장을 한 다음에 Hello My name is 건이. 이런 식으로 한번 입력을 해보면은 챗 GPT가 과연 이 커맨드를 받고 이 영어를 한글로 번역을 해줄지 눌러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번역이 되는 커맨드로 일단 바뀌긴 했어요. 좋습니다. 근데 내 이름은 건이입니다가 안 나온 것 같은데 여기 오픈 API로 들어가셔서 뭐 API 레퍼런스 example 여기로 들어가시면은 뭐 English to other languages라는 API가 있는데 이 친구로 들어가 보면은 이 또 다른 방식의 커맨드를 추천을 해주는데 아마 이 커맨드 방식이 조금 더 이 번역하는데 올바른 커맨드로 보이죠? 뭐 예를 들어서 얘는 토큰도 많이 받을 수도 있고 뭐 번역에 최적화된 그런 세팅 값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 친구의 모델부터 페널티까지 그대로 복사를 해서 이 친구를 바꿔줘야 되는데 뭐 밑에다가 복사 붙여넣기를 해보면은 이 모델은 똑같은 다빈치 003 이 프롬프트까지 똑같을 것 같고 이 템퍼라처나 맥스 토큰 이런 설정값들은 밑에 애들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토큰도 늘어났고 다시 저장을 해보고 여기서 똑같이 더 많은 토큰을 받아들일 수 있게 커맨드를 고쳤으니까 다시 한번 주면은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건이입니다. 완벽하게 번역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부터 이 웹사이트는 name my pet이 아니라 건이 번역기
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UI가 좀 못생겼으니까 이 유저들한테 보이는 이 부분, 이 부분을 한번 이 번역기 스타일대로 그럴싸하게 한번 바꿔야 되는데, 저희가 뭐 HTML 코딩을 뭐 해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뭐 파이썬도 오늘 깔기 시작한 사람들인데, 그죠? 그러면은 ChatGPT로 와서 I want to create 웹사이트 하나 만들고 싶은데 여기다가 뭐 which provides translation service 하면서 I want you to give me HTML 코드와 and CSS separately. 이 HTML 코드랑 CSS 코드 좀 달라. 그리고 in HTML에는 뭐 예를 들어서 이 웹 프로그래밍에는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세 개의 덩어리가 필요한데, 하나는 HTML, 그리고 CSS, 그리고 자바스크립트, 이렇게 세 개가 보통 일반적으로 한 세트인데, 얘는 기본 뭐 구조를 꾸미는 애고, 얘는 이제 색깔이나 크기 이런 부분을 담당하는 아이입니다. 그리고 자바스크립트는 이제 동작들인데, 여기서는 일단 이 동작들을 제외를 하고 HTML과 CSS 이 두 친구 눈에 보이는 부분만 가져와서 한번 붙여볼 건데, 이 HTML은 어떻게 보이고 싶냐면은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웹페이지 로고가 있을 거고, 이렇게 뭐 두 개의 텍스트 박스가 있다면은 여기 이제 변환 버튼이 있어서 여기에 이제 영어가 들어가면은 이 변환을 누르면은 여기에 이제 번역된 글이 나오는 뭐 이런 웹사이트를 한번 생각을 해보고 이 친구가 설명을 해줍시다. HTML 파일에는 두 개의 뭐 크기가 있는 텍스트 박스들이 있으면 좋겠고, There are two large text boxes. 그리고 one button with value 버튼 하나가 필요한데 translate 이라는 버튼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아, 좀 예쁘게 만들어줘라. HTML which looks very cool. 아주 쿨하게 만들어줘라 라고 부탁을 했고, 두 개의 텍스트 박스와 버튼 하나, 그리고 여기 코드에 이런 폼 방식으로 사용을 하니까 저희도 이 친구들을 폼 안에 넣어 볼게요. They are in form format 이렇게 쳐볼게요. ChatGPT가 만들어줄 이 웹사이트의 UI가 기대가 됩니다. 한번 HTML 코드를 요청해 보겠습니다. 주시오, 예쁜 걸 하나 주시오. 이 친구가 이제 HTML과 CSS를 줬는데 자바스크립트는 너가 알아서 추가해라 라고 합니다. 이게 CSS 파일이고 이게 HTML 파일인데, 이거 뭐 잘 만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대충 없는 것 같은데 일단 뭐 가져와 보겠습니다. 일단 이 HTML부터 복사를 해서 메모장에 한번 붙여놔 보고, 일단 바디 부분만 가지고 오면 될 것 같죠? 여기 main.css 얘로 이제 CSS를 여기다 연결을 해놨는데, 여기 아마 이 스태틱의 이 메인 이 친구가 CSS인 것 같죠? 여기 CSS 스크립트들이 있는데 이 친구가 준 CSS를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 저장을 누르고 꺼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가 준 이 HTML 코드 이 중에 이 세 개 폼 안에 있는 이 세 개만 가져다가 여기다 붙여 넣어보고, 여기서 파이썬 코드에서 애니멀을 찾게 돼 있으니까 이 소스 이 친구한테 애니멀이라는 이름을 한번 줘볼게요. 이 애니멀이라는 이름의 필드에 있는 값을 가지고 오기 때문에 그런 거 이 친구의 타입을 여기대로 서브밋으로 바꾸고, 여기에 결과값이 나왔죠. 이 친구를 뭐 여기다가 붙여 넣어서 이 결과 창에 이 답의 결과가 들어오게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 친구 지워주고 이 친구도 지워주고, name my pet이 아니라 건이 into call translator 이렇게 입력을 해보고 저장을 한 다음에 과연 ChatGPT가 어떻게 웹사이트를 만들어줬는지 한번 새로 고침해보겠습니다. 새로 고침! 아이구야, 뭐 이런 UI를 줘버렸어. 일단 동작만 하나 보겠습니다. 제 말의 이름은 황금 스텔리온입니다를 번역을 해줘. 동작을 하나 보면은 아닌가? 아, 영어구나.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The name of my horse is Superhero Stallion. 내 말의 이름은 슈퍼히어로 스텔리온이다. 이거를 번역을 해줘. 라고 하면은 나의 말의 이름은 슈퍼히어로 스텔리온입니다. 잘 번역을 합니다. 이제 남은 거는 이 로고랑 이 친구인데, 일단 기능은 동작을 해요. 이 ChatGPT가 이런 뭐 내 쿨한 UI 만들어달라니까 뭐 이런 UI를 만들었는데, 잠깐만. 이 CSS도 여기다 넣고, 이 친구들을 좀 가운데로 보내야 될 것 같은데, 요 H3 이 친구를 좀 센터로 보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하죠? form text area H3를 이제 이렇게 하면 되나? 한번 이 친구를 저장을 해서 새로 고침을, 아, 센터로 갔네요. 그러면 이미지를 한번 바꿔봅시다. 강아지 말고 뭐 예를 들어서 공짜로 뭐 로고 만들어주는데 없습니까? 로고 제네레이터 프리 뭐 이렇게 쳐볼게요. 몇 개 있는데, 오, 로고 네임
건이 translator continue 되는 건가? 뭐 아무거나 뭐 아무거나 뭐 이렇게 막 요구하는 게 많아? 뭐 이런 식으로. 오이 중에 오오이 친구 좀 괜찮네요. 쥐에 딱 이렇게 왕관도 있어가지고 얘를 뭐쓸건 아니고 살짝 이렇게 캡처한 다음에 뒤에 뭐 배경이 조금 지저분하긴 한데 어차피 뭐 테스트니까 이 친구를 저장을 해서 스태틱 로고 저장을 해볼게요. 좀 지저분하긴 한데 이 강아지 대신 로고를 가져와 봐라. 이거는 아마 필요 없을 것 같고 저장을 한 다음에 웹사이트 들어가 보면은 야 로고 바뀌었네요. 로고 바뀌었는데 너무 크죠? 좀 크기를 좀 줄여볼게요. 이미지 예 이렇게 하면 들어가나요? width 뭐한 50픽셀 height 50 100, 뭐 이렇게 해가지고 새로 고치고 한번 해볼게요. 저장, 저장. 오, 뭔가 줄어들긴 했는데 가운데로 좀 정렬을 해야겠네요. 얼라인 아이템 센터 이렇게 하면 가운데로 올까요? 어? 가운데로 안 오네요. 오, 이런 식으로 하면 중앙에 오나요? 오, 이거를 봐한 20% 이렇게 해볼까요? 야, 중간에 왔네요. 그러면은 이제 대충 챗GPT가 준 UI를 따다가 이렇게 한번 작업을 해봤는데 지금은 로컬 서버에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My name is 건희. I am coding. 이런 식으로 영어를 입력을 하면은 이 문장을 챗GPT가 한국말로 번역을 해주는 웹 서비스를 하나 만들어 봤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이 로컬 호스트가 아니라 뭐 그럴싸한 도메인을 하나 몇만 원 주고 사신 다음에 뭐 호스팅 업체나 클라우드 업체에 이거를 맡겨두면은 그게 이제 이웹 서비스를 배포하는 건데 그 과정만 지나면은 진짜로 사람들에게 서비스를 할수 있는 그런 앱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 커맨드만 여러분이 어떤 거로 바꾸시냐에 따라서 이 챗GPT가 여러분의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여러 좋은 일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까지 이제 파이썬을 이용해서 이 플라스크 서버를 통해서 챗GPT를 같이 연동해서 간단한 서비스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간단한 실습이기 때문에 로컬 서버에서 진행을 했죠. 이 언어가 뭐 아주 뭐 일반인들이 배우기에 좋고 요즘 뭐 인공지능 관련 응용들도 이 파이썬이랑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만약에 이 파이썬이라는 거를 한번 배워보고 싶다라고 하신다면은 이 건희의 파이썬 이 얼마 전에 나온 따끈따끈한 책 한번 읽어보시면은 저랑 같이 파이썬 재밌게 배워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뭐 이런 식으로 파이썬을 이용해서 응용해볼 수도 있겠죠. 그러면은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희였습니다.